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우리 지역 전도 캠프단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여정을 묵상했고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성경금을 통해 바울을 도왔던 그들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2375천 종족의 쓰임 받는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 빌리포스 1장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금 안에서의 교제와 참여, 바울의 기쁨과 어, 소망입니다. 우리가 서론을 얘기했지만, 어,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성교를 통해서 많은 곳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복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그 12년 13년 동안 유라 기도와 물질로 헌신했던 도왔던 유일한 교회가 빌보 교회입니다.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보 교인이 듣습니다. 그래서. 빌리포 교인들은 다시 성경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에게 주면서 그 성경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고 너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섬기고 도와줘라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오자마자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 바울이 근심 중에 근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를 도왔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어떤 면에서 비서 실장과 같은 그 에바브로드로가 아프니까 중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에바브로드로에게 편지를 준 겁니다. 너희 지금까지 나를 도와서 성경금을 준거 감사하고 내가 감옥에 있지만 메인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빌립보서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그 부분의 답이 보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아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루관이다. 유일하게 복음 받은 이후로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까지 즉 12전에서 13년 기간을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했던 정말로 자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세상이 어떤 얘기를 하든 세상이 무슨 얘기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소통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환인사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임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열네 권의 서신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환인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 공동수신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빌리뽀에 사는 교인들에게 문화 나누니.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왜 디모데를 공동수신자로 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빌리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류층 여인 누디아 그 다음에 중산층 간수와 그 가족, 하루층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 그들이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내려왔어요.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야손과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나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3주 만에 따라서 베리아에 도착합니다. 베리아는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나와있어요.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데살로니가에 사는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베리에까지 내려와서 바울이 핍박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이 핍박이 심했든지 혼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거든요. 왜? 육로로 가면 잡히기 때문에. 급히 혼자 아덴으로 갈때 그곳에 누가와 디모데를 남겨놨습니다. 누가와 디모데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이 베리아 지역에서 즉 마게도냐나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영적 스승이지만 디모데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말씀을 바울이 증간한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주는 중요한 사역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걸 아는 바울이 공동 수신자로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를 쓴 것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관계가 그만큼 돈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빌리보스 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순교할 시간이 4, 5년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턴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공동 수신자로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종이라는 표현, 종.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는 권위를 상징하거든요.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갈라데아에서 종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사도라고 이렇게 했는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울, 사도를 인정 안 했어요. 아니, 왜 사도냐? 아니,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느냐? 그 사도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또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할 때 사도라는 용어을 썼고 빌립보는 종이라고 썼던 이유가 있어요. 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한 거예요. 사도다. 그 그러니까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종으로 표현한 것은 이거는 바울 사도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색깔의 색깔. 이 종의 자서로 사역을 했거든요. 그가 또한 고린도전서 6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존재. 그러니까 너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선행도 아니고 인격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이 구원. 그래서 자기는 핏진자의 마음으로 산다. 이걸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입니다. 또 여러분들 35명은 주의 종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육자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예, 그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야갈 때는 종이의 자세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피세, 피의 빚진 자, 이게 사도 바울의 색깔이에요. 이런 종이 자세가 있겠었기 때문에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첫날, AD 49년에 복음 받은 그때부터 감옥이 각...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AD 61년 63년 그1 2년에 13년 동안 교제가 된 거예요. 공동체에서 이것이 공동체 원리스가 이루기 가장 중요한 것은 종이에 자어요 이게 제자가 가져야 될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마 제자와 성도를 마지막에 죽었을 때 뇌를 분석했을 때는 뇌 머릿속에 제자와 성도의 색깔이 다를 거예요. 제자는 종의 자세, 희생의 자세가 아마 있을 것이고 성도는 이익 중심, 이익 중심.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받을까? 내가 손해 보실지는 안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의 손해, 물질의 손해. 그거 없이 그냥 은혜 받는 거.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중심 가지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전도가 뭡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게 지도자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종의 자세, 희생의 자세. 수신자가 누구냐? 빌리뽀에 사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 교회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도요. 그리고 감독은 장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사, 지금 말하면 안수 집사. 이게 빌리뽀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무난 인사를 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감사합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년 동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AD 49년에 아마 빌립보 교회가 설립이 됐을 거예요. 그로부터 바울이 감옥에 있는 에디 6 1년 63년, 즉 12전에서 13년 이 기간 동안 바울과 교제했는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즉,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이가 예수 믿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12년 동안 복음에 참여했다. 이 말은 성경급이에요 성교 홍금을 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 물질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예, 중요한 말이지만 내가 물질을 드리고 기도한다. 내가 물질로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이거 또 다른 거예요. 이 교회는 바울의 성교 사역을 위해 물질로 후원한 교회입니다. 이걸 꾸준히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도, 빌리뽀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그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빌리뽀에 사야겠습니까? 데살로니가 3주 사야겠죠? 베레아에서 왔습니다. 극단적 유대주자들 피파가니까 배를 타고 혼자 마게도냐를 떠나 아가요 갈 때, 그 짧은 시간에 나를, 도왔던 사람, 물질로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번도 아니라 보세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 빌립보에서 사역하고 데살로니가 왔을 때 이게 몇 개월 됐겠습니까? 아니 빌립보에서 얼마나 있겠냐고요? 얼마 안 있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3주 사역할 때한 번도 아니라 어떻게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왔다.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빌리뽀 교회들에게 임지하시고, 그들이 가슴을 다해 바울의 성교 사역을 도운 겁니다.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낮에는 장막 만든 일, 밤에는 사야겠어요. 올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빌립보 지역에 도착한 빌립디모와 누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 그걸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밤낮, 밤낮 쉬지 않고 올인한 거예요. 그 핵심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스승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 물질을 보낸 거예요. 2장 25절을 보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은 뭡니까? 복음이 복음. 12년 전에 너희에게 착한 일, 즉 복음이 임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날까지 너희가 이 일을 할 줄을 내가 확신한다.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증거할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출제를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저는요 이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편지를 받고 로마에서 빌보에 가서 그 교인들한테 읽어줬을 때그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자기 스승이 보내온 편지를 에바브로 에바브로 디도가 읽어줬을 때 특히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이요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 이 글을 읽는 그 글을 읽,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게 복음 아니고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의 메인과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나 그 매였지만 내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를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는 매여 있지만 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변명함은 뭐냐면 변증하는 것 변증.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부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변증했거든. 아니다. 그리고 확정한다는 건 뭐냐면 공격이에요. 복음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간 거예요. 도행전 18장이나 4경전 9장이나 읽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로가 증언하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 이거는 확정, 공격이고 변증은 뭐냐면 방어입니다. 내가 매여있지만 내가 이 복음을 변명하고 변증하고 내가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다. 너희도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로 물질로 그들이 도왔고 했느냐. 고린도우서 8장. 왜 고린도우서를 계속 강조했겠습니까? 고린도교가 회 이렇게 못하니까 그래요. 더잘 살고. 무역도시다 보니까 생활협회는 좋지만, 그 각인 뿌리 치질은요 보금 앞에 굉장히 인색했어요.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즉, 마게도냐, 빌리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 고린도 교회에게 알기를 원하노니, 그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럼에도 풍성한 연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성교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이라 성경금을 드린 걸 은혜로 표현하거든. 성도 섬기 은혜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이걸 못한 거예요. 너희들은 빌립보 교회보다 더 풍성하고 빌뽀 교회보다 더잘 사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들 특별 빌립보 교회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림으로 이 성교 사에게 동참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고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세사존이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성경금을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에 참여했다. 그것도 12년 동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놀람> 세상 사람들이 증인이냐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걸 듣는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구절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일심전신치속으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너희 사랑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일리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뭐랍니까? 내가 기도한다. 왜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스승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 성경금을 거어서 에바브로 디도편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물어보잖아요. 교회가 어떠니? 그때 에바브로 디도가 얘기한 거예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에서 극단적 유대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 바울이 듣고 자 중요한 건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아요. 아는데 플러스 모세가 증거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아는데 한 가지 더 추가한 거예요. 할례도 동일하게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극단적 유대주의자 되고. 반도덕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고 증거하지만 모든 것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구해받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이 사랑이 있잖아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 이 지식이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총명은 뭡니까? 분별력.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3개월 동안 2차 전도입니다. 3차 전도, 3차 세계선교 때 고린도에 3개월 머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형제들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내 소원인데 그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이 반대말은 거짓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오기를 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강한데 유대인들은 예수는 아니라고 하더라.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예수는 아니라고 알아. 잘못된 지식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필리포 교회를 향해서 너희 사랑은 아는데 그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우리 말로 총명 분별력이 있기를 원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허물 없이 이렇게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이 무엇인지 선과 악의 분별이 무엇인지 그거는 말씀의 기초를 통해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보세요 안에서는 다툼이 있고 외부에서는 들어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십자가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나 이렇게 말하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게 복음이거든요. 정확한 복음, 보금,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우선순위가 정해지니까 이제 빌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하사 지극히 선한 것, 즉 복음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진실하며 허물. 진실과 반대말이 허물거든요. 진실이 뭐냐? 성경은요. 진실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얘기합니다. 요마서 3장 자절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러면서 계시록 9장 19장 11절에 본인 자체가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봉은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실과 같은 말이거든. 내가 진실이다. 즉, 너희 사랑은 알겠는데, 지식과 총명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이 말은 진실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재림하는 그 날까지 너희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전에도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지금 바울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즉네 가지 기도 제목 너희들의 사랑과 또 지식과 총변함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며 의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속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열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서두를 통해 바울이 감사와 기도를 드린 후에 내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매였지만 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기뻐하고 기뻐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오 소망이다. 이 말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걱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요.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진전이 됩니까?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 됩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바울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느냐? 그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아니 어떻게 매였는데 복음이 증거됐느냐? 자, 이건 초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61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로마법이 뭐냐면 죄수 옆에 간수가 같이 새고랑 수갑을 차요. 같이 차고 자고 먹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방돼서 새 집에 얻어서 자유롭게 생활했지만 처음에 감옥에 왔을 때는 죄수와 같이 새고랑을 찼거든요 그럼 그 죄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갇혔던 그 시대 안이라는 것은 로마의 중심부입니다. 로마 황제 근위병들이 있는 그 시대들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우리가 말하면 중간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이었다. 왜? 로마의 황제가 있는 그 시대 안의 감옥이니까 그 간수들이 우리가 말하면 굉장히 상류층. 로, 로마 황제를 근위했던 그런 상류층의 그 군인들이었다고. 그 같이 세고량이 있는 사람은 바울이 증가는 복음, 바울이 증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늘 들으니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빌리포스 4장 12절에 보니까 문안의 인사를 볼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황제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집, 가이사의 경호를 맡고 있는 시대 안에 있는 군인들. 봐라 내가 메우 있지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딱 매는 순간, 연약했던, 나약했던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힘을 내서 복음을 진거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도착하기 전에. 사도인이 27장에 보니까 멜리섬이 3개월 도착해서 이제 천천히 로마로 가는 그 일정 속에 어떻게 해요?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아드님 문내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새 마게도냐 대살로니가 사람 아레스다고 함께 하면서 로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곳 형제들 로마에 있는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안비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런, 이런 사역자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순간 힘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갇혔구나.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복음을 쓴거 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메었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 나의 메임이 시대에 있는 군병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를 믿지만 숨어서 그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내가 감옥에 있으므로 그들이 더욱더 정면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 돌이어 나의 메임이 로마 복음하여 활성화시켰다. 자 그러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게 뭐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뭡니까? 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순간 바울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뭐예요? 왜 우리 영역을 침범해? 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데 왜 바울이 와느냐? 이것 때문에 다툼하고 분쟁이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아, 우리가 들었던 그 바울 사도구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왔구나.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용납하지만 어떤 사람 어떻게요? 순수하지 못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괜찮다. 분쟁과 다툼으로 나를 욕하고 나를 경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나는 관계없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걸 지금 빌보 교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이 그 교인들에게 전달됩니다 두 부류의 전도자들이 지금 로마에 있다. 내가 오자마자 분쟁과 다투고 내 영역을 침범해서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를 욕하지만 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복음 증거하니까 나는 괜찮고 내가 왔으므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관계없이 나는 괜찮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내 간절함이 뭔지 아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내가 어떤 얘기는 환영을 받고 어떤 일은 내 영령을 침범한다고 배척을 받지만 너희들이 날 위해 강구하고 성령의 도심으로 우 내가 이 구원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성장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하지요 그릇이. 아니 예수가 그릇더라고 외치면 한 팀이 돼야 되는데 그걸 경계하고 그걸 배척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바울의 메시지를 따르고 그럼에도 바울은 전혀 관계 없어요. 너희 날을 기도해주고 성령이 도우시니까. 이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자, AD 61년, 63년입니다.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면서 곧 AD 64년에 네로 황제 통치 기간이 시작되면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거짓된 소문을 너무 퍼뜨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고립된 상태예요. 로마는요, 자기들의 헌법에, 칭령에 믿어도 돼야 될 종교와 믿지 말아야 될 종교, 믿지 말아야 될 종교를 이교도, 이교도라고 하거든. 이것이 다 기록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이 법적으로 시행은 안 됐어요. 근데 네로 황제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네로 황제 때이 네로 황제가 우리가 말하면 정신 분열증이거든. 로마에 불을 질러서 그 로마 시내가 타 들어가는 걸 보면서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를 정도로 세상 말은 정신 분열자예요. 그 로마 시내 불이 나갔고 건물의 50%가 불탄 겁니다. 군중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화살을, 화살을, 책임자 소지를 물어야 되거든. 그내로 황제와 직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들이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걸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분위기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하나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도대체 뭔가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죽든지 순교하든지 내가 혹 하나님의 은혜로 무죄가 판결되면 자윤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종기하게 하는 전도운동의 쓰임 받고 혹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돼서 죽든지 관계없다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종기하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는 뜻이 내포되면서 그런데 거기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으면 내가 하늘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내가 지금 원한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걸 원하지만,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내 육체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 너희를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죽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아 있는 걸 원할 거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지인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다. 사는 게 유익한지, 죽는 게 유익한지. 내가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지금 죽는 거 훨씬 좋다. 하늘 보호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나는 지금 좋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내가 산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한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합니다. 내 소원은 원함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 있는 게더 좋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왜?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멈춰있는 것 정지하는 것 이건 사단의 장난이거든요 사단의 공격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에게 메시지를 주고 너희를 왜 기도하고 너희를 양육하면 너희들은 정지가 되지 않고 성장할 것이다 나는 지금은 죽고 하늘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 두신 것이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때부터는 달라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 교인들까지 다툼이 있고 근데 제가 볼때큰 다툼은 아니야 큰 분쟁은 아니야 그래,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상류층이 모이고 하류층이 모이고 중산층이 모였으니까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 색깔 자기 문화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안 맞는데 여러분, 그렇죠 아니 부부도 안 맞아서 결혼한 사람이. 5년 만에, 10년 만에 30%가 이혼하는데 아두 사람도 안 맞았는데 처음에 맞는다고 결혼했는데 저 사람 아니면 못 산다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야. 하물며 노예도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주인도 있었고 이런 핵심 멤버들이 모이는 교회가 복음이 강력하지 않으면 그 문화, 주인이라는 문화, 노예라는 문화 창의나 문화 엘리트라는 문화 없는 자의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그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 협력. 그래서 동그라미 쳐야 되데한 마음으로 한뜻 협력. 이 말은 원리시 원리시. 근데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용어를 써요. 한뜻 협력 그렇게 해라. 그래야 대적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너희가 원리시가 되지 않으면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 이 있잖아. 아까 있죠 극단적 율법적 유대주의자들, 그다음 반도덕주의 자들이 대적자라고 왔거든.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은 아까 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부류 바오는 그들을 뭐라 하냐면 개 개라고 표현해 개 개들이라고 개들 한국식 표현을 하면 욕이야 개 같은 뭐 그런 표현이다 개 같은 놈들또 반도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자들, 행악, 악하게 행하는 자들, 그런 대적자들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은 당연히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구원받겠지만, 그 대적하는 자들 공격 앞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들이 서 있으라. 누워있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나, 한뜻 협력, 즉, 원리스를 이루어라. 그게 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뜻 협력이란 단어 강조하는 거, 우리가 말하면, 오직 원니스. 오직 원니스. 원니스의 가장 중요한 건, 희생. 종.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리뽀 교회들에게, 그리 또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델은 빌리뽀 교회인들에게, 무난한다. 종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종이는 자세가 없으면 원니스 안 됩니다. 우리도 35명이에요. 원니스 안 돼요. 각자 색깔 내보십시오. 한마디만 입시오. 35마디. 네, 어떻게 원니스가 됩니까? 교회가 만 명이다. 만명의 목소리 내보십시오. 무슨 원니스 됩니까? 산으로 가고 바다라고 강으로 가지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강단을 통해 2, 3, 7, 5천 정도? 그거에 어떻게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 협력할때 대적자들이 공격할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적하자는 대적자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요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믿음과 고난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자들은 믿음대로 살려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바울은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0절에 너에게도 희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싸움을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빌립보에 서 보면 너희를 나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봤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매 맞는 걸 봤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은 바울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죽도록 매를 맞았잖아요. 그들이 봤잖아요.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매를 맞았을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던 것을 그 복음으로 돌아온 간수와 그 가족들을 향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때 복음대로 살면 고난이 오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너희가 보고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 편지 내용이에요 이 편지 내용을 다시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그 교인들 앞에 바울이 써준 편지를 에바브라 디도가 그 낭독하는 그 성도들이 들을 때그 마음의 벅찬 감정과 또 바울의 사랑과 또 우리 속의 다툼과 분쟁이 해결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도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들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 묵상하면서 이런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대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에게 주는 이 빌립보수를 묵상하면서 우리 전, 기, 지역 전도 캠프팀이 그런 영적 분위기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가슴에 있는 그 빌립보교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할 때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눈물과 회개와 결단과 다짐과 다시 한번 사랑이 꼽힌 것처럼 우리 35명의 캠프팀에도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원리스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명이 있기를 원하고, 원리스를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이 깨어지고 서로 존경하며 바울과 디모데에게 가졌던 이 종의 자세가 우리 캠프팀에도 그들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었던 역사하심이 이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소원하고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하는 우리 캠프 팀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